예, 반갑습니다. 예, 혓짧은 아저씨입니다. 어우. 오늘은요, 캠핑을 왔는데, 여기가 지금 경기도의 어떤 한 계곡입니다. 근데 이제 계곡에서 그늘막을 치거나 텐트를 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, 앞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취사하면 걸린대요. 그래서 저희는 또 불법을 하지 않는, 예, 클린 캠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계곡 바로 앞에 있는 펜션을 저렴한 가격에 빌렸습니다. 그래서 뒤에 그린 펜션이고요. 방한칸 빌린 거니까 뭐 여기서 얌전히 있고 여기서 밥을 하고 취사해서 이제 개울가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 있다가 이제 밥은 여기 펜션에 돌아와서 먹는 그런 형태의 캠핑을 할까 합니다. 여기 막 냉장고 있고 전기 있고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너무너무 막 호텔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. 항상 힘들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편하게 한번 있어볼까 해요. 이번에 제가 새로 산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. 위오에서 나오는 소프트 쿨러입니다. 소프트 쿨러, 괜히 영어 써서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아이스박스가 뭐 그냥 비닐로 된 그런 아이스박스죠. 아직 박스 안 뜯어봤는데 요걸 언박싱을 한번 할게요. 자, 칼로 뜯어야겠다. 저는 다 아시죠? 오피넬 칼로 뜯겠습니다. 요거 뜯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택배 하실 때. 자, 이거는 제가 위오에서 위오 매장은 일산 고양시 뭐잘 몰라요. 어디지? 덕이? 덕이동? 덕이구? 아무튼 고양시 일산동 일산구 뭐 그런 데 있답니다. 거기 가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갖고 온 요번에 위오 가서 몇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소프트 쿨러 카모 디자인의 소프트 쿨러를 구매를 해갖고 왔습니다. 이거를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소프트 쿨러 35 블랙 카모. 네. 써 있죠? 쿨러 카모. 두께가 좀 있네요. 다른 그 싸구려 그 뭐지? 아이스박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헝겊 비닐로 된 그런 쿨러 치고는 상당히 좀 두께가 있고 그걸 나름 퀄리티가 있는.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. 이게 공공구매가로 내가 25,000원 줬나? 기억이 안 나네. 동시에 몇개 사가지고 이거 개별 개인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5,000원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35리터짜리입니다. 이거는 뭐 다른 거 없고요.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? 아,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찍찍이를 빼면 이렇게 빼지 말라고 종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야, 안에가 짱짱하네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. 두께감이. 뚜껑도 두께감이 있고요. 자, 이 안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, 평평하고, 평평하게 잘 나왔겠죠? 잘 나왔죠? 이게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저도 물론 쿨러가 두 개나 있지만 이게 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이 지퍼 부분을 보시면은 다른 거는 이렇게 이중으로 돼 갖고 지퍼를 닫고 나면 이렇게 뚜껑이 덮이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닫으면 보이시나요? 마무리가 되게 완벽합니다. 위오. 그리고 위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게 좀 이미지가 국산 브랜드 물론 공장은 베트남에 있다고는 하지만 국산 브랜드 치고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더라고요. AS도 괜찮고. 그래서 저도 요번에 위어골 하나, 이게, 싼 가격 25,000원에 공동구매가 떴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거는 뭐지? 잠깐만. 이게 닫으니까 이 모양 나오죠? 잠깐만. 안에 가방 고리가 있었는데 내가 빼먹고, 아, 여기 찍찍이. 제가 리드를 잘 못해요. 가방끈이 있었는데? 내가 넣어버렸나? 아, 가방끈 있는 거 모르고 넣어버렸어요? 네.
가방끈,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. 이렇게. 이렇게 가방끈까지 연결을 해주면 메고 다닐 수도 있게끔 잘 돼 있, 아주 퀄리티가 마감이 상당히 좋은,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는, 예, 그런 쿨러입니다. 이건 뭐 아주 비싼 쿨러를 돈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와, 요거 지퍼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. 보세요. 그죠? 되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죠, 마감이. 예, 두께감도 있고. 절대 뭐 싸구려 같지가 않아요. 미오. 예. 싸구려 같지가 않네요. 간단하게 여기다가 뭐 바로 먹을 거, 뭐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 정도는 넣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. 보니까 2리터짜리 물이 세워서는 안 들어갈 것 같고, 2리터짜리 석두병이 눕혀서는 한 4개 정도까지는 무난히 들어갈 것 같네요. 눕혀서 4개 정도. 뭐 아무튼 이상 저는 잘 쓰겠습니다. 이상 지금까지 위오에서 나오는 35리터 카모를 리플 해봤습니다. 예.